자, 오늘은 저 이동식 찜질방 판매를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외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외부 등도 달려 있고요. 지금 차양막 지금 달려 있고요. 자, 뒷면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는 전기를 공급하는 컨트롤 박스가 있고요. 지금 에어컨 팬 지금 외부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은 외부를 봤으니 이제 실내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 제품 크기는 가로와 세로가 2700 정도 됩니다. 높이는 한 2400 정도 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주거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TV와 그다음에 에어컨이 지금 캐리어 에어컨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는 1도시의 기적 찜질방 비코에서 제조되어진 탄소 섬유 난방 필름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이동식 찜질방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근적외선 램프도 달려 있고요. 자, 바닥은 지금 요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보면 기능성 매트나 침대 등에 많이 적용되는 고급 자재입니다. 이것을 깔아놓은 이유는 이 세라믹이 미온에 온열이 가해지면 원적외선이 다량 방출됩니다. 그래서 건강에 유익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벽면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세라믹입니다. 세라믹.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세라믹으로 해서 고급 자재를 적용하여 이렇게 찜질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닥 난방과 벽면 난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세라믹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면 문을 닫으시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이 세라믹이 아주 차갑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냉방으로 사용을 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온열을 가하면 찜질방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냉온식의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바닥재도 이렇게 세라믹으로 깔아 놓았습니다.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에어컨 틀어버리면 완전 여름은 진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제품은 지금 저희가 지금 850에 지금 매매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TV와 지금 휴대폰 충전기도 있고요. 에어컨도 있고, 자, 내부 등, 천장, 그 다음에 근적외선 램프.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내부 안에 천장과 요 벽면에 안에 지금 나무로 되어 있죠. 이건 다 지금 편백입니다. 올 편백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중간 부분은 지금 도배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찜질방이 되어 있고요. 겨울에 전원주택에 하나 갖다 놓으시면 난방비 걱정이 요새 많이 되지 않습니까? 잠은 여기서 그냥 주무시고, 적은 난방비로 주무시고, 이제 활동은 주택에서 하시고 이러면 겨울에 또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실속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3명 정도는 거뜬히 누울 수 있습니다. 지금 넓이가 3분 정도는 누워서 편안하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한 힐링 공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동식 찜질방 이렇게 판매를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둘러보시고요. 예, 연락을 주시면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찜질방 제작 과정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외부 100T 판넬 위에 아이소핑크 20D 단열재를 추가로 보강하여 주었습니다. 아이소핑크 작업 후에 열반사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하여 주었습니다. 본 건물은 찜질방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단열 작업을 좀 더 신경을 써주었습니다. 단열 작업 이후에 불연재인 소고보드를 추가로 시공하여 주었습니다.
천정과 바닥면에는 편백 루바로 감아주었습니다. 루바 작업 마무리 후에 바닥에 난방용 필름 OT 단열재를 추가로 시공하여 줬습니다. 발열부는 저희 피코 탄소섬유 난방에 고급형인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탄소섬유 난방 필름을 적용하였습니다. 발열부 시공이 완료되었으면 게르마늄 시트를 벽면에 추가로 부착하여 줍니다. 게르마늄 시트는 미온의 온열이 가해지면 원적 개선이 다량 방출되는 세라믹 소재입니다. 벽면에 게르마늄 시트 부착 완료 후에 바닥면은 친환경 보호판을 시공하여 주었습니다. 보호판 시공 후에는 바닥도 마찬가지 고급 소재인 세라믹을 이용하여 바닥 마감을 시공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찜질방이 완성되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제작되어진 찜질방은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은 아닙니다. 저희는 탄소섬유 난방 전문 제조업체이므로 고객 유치 및 업체에 보여주기 위한 전시 상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실제 사용은 하지 않은 제품이므로 내부 사업 구조상 급하게 정리를 해야 된 상황이 있어서 지금 제품 판매를 급매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밤에 찜질방 성능 시험을 하기 위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실내에 들어가서 지금 찜질방을 가동해서 한번 시운전을 해 보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불등을 끄고 실내 등을 밤에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자, 지금부터 찜질방 시운전을 한번 밤에 기온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한번 운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온도는 한 45도 정도. 너무 온도를 많이 올리시지 마시고 45도 정도, 45도에서 50도 정도 해서 예열을 미리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예열을, 밑에 세라믹 돌이기 때문에 예열하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예열을 해놓고요, 찜질방을 체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내등을 끄고 지금 근적에선 램프를 켰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켜서 예열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적에선 여기 열기가 이렇게 오니까 따뜻한 열기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벽면과 바닥을 지금 가동하겠고요, 찜질방을 체험해보겠습니다. 예열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예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분히 돌이 데워지고 난 후에 찜질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온도를 켜고 지금 찜질방에 지금 예열을 해 두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따끈따끈하네요. 뜨끈뜨끈합니다. 지금 온도는 지금 47도, 49도 정도 됩니다. 바닥이 엄청 지금 손을 올려보는데 엄청 따뜻합니다 지금. 예. 후끈후끈합니다. 자, 지금부터 찜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왔는데 잠깐인데 지금 땀이 지금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예. 이렇게 벽면도 벽면에 이렇게 등을 기대서 한번 등을 기대서 이렇게 벽 이렇게 찜질을 하시면 또 효과적입니다. 벽면에 지금 게르마늄 시트가 이렇게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을 대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바닥에 세라믹이 지금 시공되어 있는데 여기 누우셔도 됩니다. 자. 자, 찜질방을 완성하고 지금 제가 오늘 시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한 20분 정도 지금 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마에서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불을 켜고요. 자, 일광등을 켜고 자, 지금 이마에 흐르고 있는 땀을 한번 닦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이동식 찜질방은 지금 습식 사우나처럼 답답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건식 사우나의 장점이겠죠? 자, 이렇게 지금 목이 있는데도 지금 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이런 식의. 자, 지금. 여기 단열이 지금 잘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열을 켜고 예열을 하고 끄면은 이 안에 있는 온기가 내일 아침에 들어와도 훈훈한 온기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단열은 찜질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단열은 지금 잘 되어 있는 지금 이동식 찜질방입니다. 자, 이 지금 만들어진 찜질방은 지금 바닥재가 지금 고급 세라믹으로 지금 마감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지금 판매 금액은 저희가 850만원 네, 지금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 문의를 하여 주시면 동영상에 연락처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찜질을 끄고 지금 에어컨이 지금 이 작은 공간에 에어컨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번 리모컨으로 한번 틀어볼게요. 자,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면 이 바닥의 소재가 세라믹이 냉기를 흡수해서 굉장한 또 여름에는 또 시원한 방이 됩니다. 예, 여름에는 또 시원하게도 활용을 가능하고요. 또 찜질방으로도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등에 이런 건물을 하나 갖다 놓으시면 취침 하실 때만 여기를 활용하시면 또 겨울에 또 난방비도 절감해서 실속 있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괜찮은 제품입니다. 예. 자, 지금 에어컨까지 작동해 놓고요. 자, 일단 끄겠습니다. 예. 예. 자, 이상입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